따끈따끈한 화제를 찾아 시시콜콜한 화제를 모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제 신속배달 띵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제 신속배달 띵동 이동형입니다. 오늘 제 목장이 조금 남다르죠? 뭐라고요? 촌스럽다고요? 띵동대! 맞아요. 오늘 가을 여행은 촌스럽게 한번 떠나볼게요. 출발! 촌스러운 오늘의 화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배달의 화제를 찾아 칠곡의 한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공기 좋다. 이 시골에 오니까 공기도 풍경도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근데 그나저나 저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죠? 한참 수학 끝나가지고 조용할 시기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아니 지금 논위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논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오늘 화제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뭔가 이것저것 꺼내놓은 걸 보니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런 마켓들을 봤지만 논 위에서 펼쳐지는 마켓은 처음이거든요. 네,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고 좀 농촌에서 한번 체험해보면서 놀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봄 같은 경우는 쑥스러운 마을 마켓, 쑥 컨셉으로 해서 약간 그런 마켓을 했었고 오. 여름에는 여름판 마을 마켓, 여름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마켓을 열었고 이제 가을에는 이렇게 추수에 맞춰가지고 논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마켓을 여셨네요. 농부님과 같이 이렇게 마켓을 한번 열게 됐어요. 1년 내 결실을 수확하는 가을, 그 가을을 기념하는 소소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골 풍경이 우리를 반겨주더라고요. 참 정겹죠? 네. 칠곡에서 나는 예, 쌀이에요? 칠곡에서 칠곡군 북사읍 오평리에서 나는 백진주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진주 색깔처럼 뽀얀 색깔이 특징이고요. 밥을 해놓으면 굉장히 찰진 밥이 됩니다. 일반 쌀알보다 약간 작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하얘요. 맞아요, 맞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소출이 얼마 안 나는 거지만 맛이 좋아서 이렇게 일부러 농사를 지어서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죠. 하나하나 볼 때마다 뭔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디 떨어진 거 있으면 잠깐 주워요,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진짜 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농부가 귀하게 키워낸 결실을 마을 축제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그만큼 정말 신선하고 싱싱한 농작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끝까지 달콤한 냄새 막 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딸기 부스인가요? 네. 오, 딸기 벌써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와. 합니다. 올해 첫 딸기인 거네요, 첫 네, 수확. 네, 첫 수확이에요. 와, 너무 귀하실 것 같아요. 네, 품종은 세량인데 오, 엄청 달고 맛있어요. 진짜 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딸기를. 네. 새콤달콤. 오, 네. 넣자마자 지금 바로 감탄사 나왔어요. 정말 달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설탕이 따로 없네요. 지금 너무 달고 그러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네. 향긋하게 딸기 향이. 5월, 6월까지 저희는 수확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딸기 많이 맛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편 시골을 제대로 즐기시는 가족분들을 만났는데요. 도영 씨보다 의상이 더 촌스러우신 것 같아요. 제대로 갖추고 여기 오신 분, 그 어떤 분들보다 가장 농촌과 잘 어울리게 그러니까요.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이장대. 이장. 아, 저는 농촌 힙쟁이래요. 컨셉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이 떠나고 여행 갈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농촌으로 딱 정해가지고 오신 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솔직히 뭐 탈곡하고 벼베고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살면서 애들 밥을 먹으면서 쌀이 어떻게 뭐 자라고 나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이제 밥도 좀 잘 먹을 것 같네요. 아까 봤던 그 백진주 쌀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니까요. 직접 농사지 농부에게 바로 사는 거니까 믿고 구매하겠어요. 네, 그렇죠. 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켓을 찾아온 이유죠. 믿음이 가죠. 아무래도 뵙고 믿고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저희들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가을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농사 짓고 있는, 참외 농사 짓고 있는 인공 5년차 농부예요. 밑에 거리가 떨어지게 해서 딱 잡은 다음에 당기는 게 이렇게. 난생 처음 벼를 베어보는 아이들.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주니 겁내지 않고 잘 하더라고요. 잡아 당겨야 돼. 알았어. 엄청 뿌듯한 표정이죠. 내가 수확한 벼야. 집에서 우리가 먹는 밥이 이거잖아요, 그죠? 네. 직접 이렇게 딱 수확해 볼 때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벼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쪼매내다고요. 저도 프리마켓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논에 있는 게 조금 새롭네요. 생각보다 이런 것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벼를 뱉으며 나달을 털 차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살곡기로 나달을 하나하나 털어주는 모습이 정겹기도 하더라고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힘이 세네요, 이게. 근데 이 기계가 엄청 똑똑한 게 벼 나달만 딱딱딱 들고 가네요. 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잘하네요. 직접 수확한 벼를 지금 탈곡까지 했거든요. 어때요? 네. 아주 좋아요. 그 탈곡하는 게 뭔가 그 쌀이 빠져나가는 게 신기해요. 앞으로 밥 더 잘 먹겠습니다. 나달을 털어낸 볏짚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아이들이 요리조리 귀여운 드리블을 선보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보다 더 신난 어른이도 계셨는데요. 와, 발차가 아니야, 지금. 공은 거들 뿐 몸으로 숨기는 몸으로. 아버님 표정이 더 즐거워 보이시거든요. 네, 저희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뛰어노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있고 뭐 패턴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오늘 체험도 많고 첫 수확한 딸기도 있고 그래갖고 되게 좋았는 것 같아요. 가족과 나와서 힐링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놀이터입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추억이 쌓이고 부모님에게는 시골에서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겠더라고요. 농촌으로 함께 와서 놀 생각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촌에 계셨으니까 이제 명절 때마다 논두렁 뛰어다니고 이제 벌레나 곤충 같은 거 뭐 잡고 뭐 명절마다 느꼈던 이런 포근함과 따스함, 시골에서 느꼈던 그런 기억들을 저희 딸과 아들도 함께 느꼈으면 싶어서 와봤습니다. 화려한 놀이공원 그런 데가 아닌데도 우리 아이들 굉장히 재밌게 잘 노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시골 재밌다! 아, 귀여워요. 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촌스러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귀여운 강아지 옆에 또 귀여운 강아지. 시골 마을에 강아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시골에 이렇게 강아지가 많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사람들도 좀 기존에 익숙한 곳을 보다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초록초록한 것들이 눈이 피로도 풀리잖아요. 강아지들도 익숙한 곳에 있는 것들 보도 좋지만 새로운 곳에서 도시의 삶에 있던 친구들이 농촌의 삶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공간들로 꾸며서 시골 마을에서 열린 반려견의 반려견에 의한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짜자잔, 반려견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시골 놀이터가 개장했습니다. 주인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는 거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시골이라서 냄새도 좀 다양하기도 하고 왕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지금 왕겨 체험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보통은 대형견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차별 없는 이제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더 빠르나 반려견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면 재미없죠. 곳곳에 놓인 간식이 강아지를 유혹합니다. 과연 간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잠깐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뒤늦게 반려인의 품에 안깁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뛰어오는 모습이. 네,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 반려인의 목소리에 달려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파이팅! 와, 엄청 빨라요. 오, 우승 후보 같은데요, 강력한?
몽글이 몽글이. 한편 반려견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는 반려인. 아이고 몽글이. 네, 본인만의 길을 후련히 떠나버리더라고요. 어디 간 거예요? 몽글이야 가기 싫답니다. 경기 종료. 아니 결국은 1등 했어요. 오늘 생각보다 간식이 너무 많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네.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러 달려와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산도 걷고 뭐 논에서도 뛰고 그런 행사를 다른 강아지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냄새를 맡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설마 한약재예요? 싫어할 텐데. 뭘까요, 과연? 강아지들한테 뭘 자꾸 향을 맡게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아지들의 사상체질을 바탕으로 한약재 한방 약주머니 만들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사상체질이 있어요? 어, 당연하죠.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모카토금수. 네. 이게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반려견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반려견들에게도 있군요. 반려견도 사람처럼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을 반려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 처음 알았어요. 치자입니다. 이제 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조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완화된다든지.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바라며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골라 향주머니를 만들어 보는데요. 사랑과 정성도 듬뿍 들어가겠어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김치가 온 가족의 사랑을 막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늦둥이라니까요, 막내. 늦둥이 하나 키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 향주머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동물병원 가 양약 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약을 강아지한테 처방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요거를 이제 냄새를 맡고 우리 김치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죠. 아주 좀 조용했으면 이제. 네. 이번엔 반려견과 또 다른 행복을 찾으러 가봅니다. 금방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마을길 투어인데요. 강아지들도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도시에서 산책할 때는 목줄을 꽉 잡고 항상 조심해야 하잖아요. 한적한 시골길에서는 목줄을 좀 느슨하게 해두어도 괜찮습니다. 시골길을 같이 산책했는데 어떻게 좀 몽이가 좋아하던가요? 엄청 좋아해요. 아까 전에 뛸 때도 막 앞도 안 보고 계속 막 달리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따님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골 풍경 느끼면서 좋아. 걸어보시니까. 여유롭고 편하고 뭐 바쁠 거 없고. 몽이는 좀 피곤한가 봐요. 너무 놀아서. 좁고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가을가을한 풍경을 보면서 시골길을 걸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논을 아주 제대로 즐기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제일 즐겁게 즐긴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반려견이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행사 잘 없잖아요. 반려견이랑 저희가 시간을 보내려면 애견 카페나 도시에서는 그런 데밖에 없는데 시골에 오게 되니까 애도 목줄 풀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저희도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아주 즐거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가을 풍경을 가득 담아올 수 있는 시골 여행. 해맑은 아이들에게도, 귀여운 강아지에게도 시골은 가장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올가을 가장 촌스럽게 시골 여행 떠나보세요.